소매를 다 하기 전에 암호를 파싱하고 10일 정도 나갈 거예요, 아마. 10일이 넘을 거예요. 10일 반이죠? 10일 반. 이 사람의 등발이 조금 있기 때문에 10일 반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니까 여기다가 암홀 해가지고 암홀 10일 반 여기 써놔야 돼요. 하다 보면 금방 기억이 깜빡깜빡합니다. 저 나이 아직 60도 안 됐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어차피 잘라줄 거고 여기 하면 손의 앞 한쪽에 위에는 자를 게 아니에요. 손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밥 빼줍니다. 여기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매니킨이니까 지금 보면은 소매가 소매의 부리가 여기서부터 기니까요 6인치 8분의 1이네요 6인치 4분의 1 반인치만 쳐버리겠습니다 반인치만 칠 때는 어떻게 치느냐 지금 이게 앞판이잖아요 지금 이쪽이 앞쪽이거든요 지금 앞쪽에서 치는데 내가 툭 튀어나왔잖아요 지금 이쪽이 그럼 여기를 지금 쳐버립니다 이렇게 밑에만 소매 부리만 여기에서 일직선을 딱 하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뒷판을 칠 때게 뒷판은 아까 왜 그 체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옷을 고치려면은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고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가 고장이 있는가 없는가 옷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소매턱이 그렇게 많이는 크진 않아요 지금 조금 크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 1인치 쳐냈으니까 여기도 한 1인치만 쳐내주겠습니다 2인치 하고 뒷판은 이거 쳐보니까 올라갔던 것이 지금 여기로 와버렸잖아요 여기 지금 돌아가는 선이 별로 안 돌아가 있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진동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1cm만 칠 건데 이 부분이 소매 사진 같아요. 여기가. 지금 1cm만 쳐낼 거잖아요. 요만큼만. 그러면 여기도 이만큼만 쳐낼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이야기하는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 저게 지금. 4분의 1, 1cm 팠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1cm 파면 조금 더 파져버려요. 그 진동을. 이만큼요. 5mm만 더. 5mm만 해도 엄청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 이 부분을 진동이라고 합니다, 진동. 지금 8인치 4분의 1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서 자를 대보면, 자를 대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면 맞죠? 이렇게. 지금 카메라 보입니까? 네, 보이는데요. 이렇게 치는 겁니다. 아니요. 그 차가 어디 그렇게 가버렸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 똑같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1cm 친다고 여기도 1cm 쳐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원인은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가위로 갈 때 이렇게 갈 거예요. 맞춰서. 이 곡선이 동그랗게 돌아서 겨드랑이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곡선이 동그랗게 안 돌아가고 하면은 안 맞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 지금 이 부분에서 여기를 한번 재볼게요. 끝에서 끝에하고, 여기 1cm 내렸잖아요, 지금. 요 정도? 그럼 이 부분에서. 소매 많이 내릴 때도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이 파란선하고, 이렇게 놨을 때 끝에가, 얼마입니까? 8인치 4분의 1이죠? 그럼 여기도 내려왔을 때 8인치 4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근데 조금 적잖아요. 8분의 1 정도.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소매를 막 1인치, 이만큼 내렸을 때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아신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가위가 다 정확한 거예요. 그려놓은 거 정확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으면은 우라를 맞춰서 해줘야 되잖아요. 우라가 너무 클 거예요. 아마 굉장히 클 겁니다. 한두 장 놓고 자르는 게 아니라 수백 장씩 놓고 자르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접하고 맞아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시접하고 이렇게. 여기가 겹쳤죠, 지금, 위에가. 단추 때문에 겹쳤나봐요. 이렇게 오라가 안 맞습니다. 이거 완전 비정상이잖아요. 잘라주고요. 이거는 4분의 1만 크게. 가면서 똑같이 잘라버려요. 이렇게. 여기서 4분의 1만 크게. 그리고 이거 시접을 많이 남겨도 필요 없습니다. 1인치만 남겨두면 돼, 1인치. 이게 돌아가는 모양대로 잘라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은 소매는 한 장 완성됐다는 겁니다. 넓은 쪽이 앞쪽으로 가게. 항상. 여기다 집어넣고요. 자연스럽게, 여기서 약간만, 자연스럽게 박아줍니다. 약간만 더 갈게요.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들어갈 수 있는 양만큼, 겹치지 않게끔만, 위치를 당겨주고 밑에 터치를 넣어주고, 겹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고 딱 눌러주면 놀바 하나를 딱 붙입니다. 이렇게. 이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양복 중에서. 이 파카랑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안 그러면 손으로 다 잡아야 돼요. 가면서 천천히 박죠. 약간만 당겨주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냥 감면 됩니다.
있죠. 그럼 여기 떨어진 만큼, 여기도 떨어진 만큼 떨어져 줘야 되겠죠, 이렇게. 빈민식이 이거 박아주는 거예요. 좁은 쪽. 이렇게, 약간만. 가면 갈수록 더 넣어주는 거죠. 여기서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주면 돼요. 최대한. 근데 밑에 채 겹치면 절대 안 됩니다.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소매 산쪽이죠, 여기는. 갈수록 덜 넣어야 되겠죠, 이제? 조금만 넣어주는 거예요. 있는 거는. 그리고 여기는 거의 그냥 박으면 됩니다. 지금 아무리 10판이래요, 10판. 그럼 여기 10판이 나와야 되겠죠, 이게? 11판이요? 11판이면은. 크잖아요, 이렇게 늘어나면은. 파카링이 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 파카링 넣어줄 거 생각하고 그냥 박습니다. 약간만 여기 4분의 1 넣어주고요, 뒷판을. 뒷판을 4분의 1쪽 넣어주고. 제가 소매를 지금 박아왔거든요. 마쿠라지 잡아서 다려가지고 소매를 우라까지 박아왔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소매가 지금 달리는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겹쳐졌잖아요. 해주고 나서 이렇게 지금 몇 인치 나갑니까? 아까 6인치 8분의 1이었는데 5인치 4분의 3밖에 안 되죠? 훨씬 더 나왔습니다. 지금 양복이 거의 다 됐고요. 지금 소매만 달면 되거든요. 소매 달고 합복만 하면 돼요. 항상 소매를 달 때는 핀으로 이렇게 핀으로 한 번씩 찔러보십시오. 이렇게 찔러보고 다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한번 달아가지고 대충 달아가지고 안 맞으면은 또 다시 뜯어야 되잖아요. 이걸 보면은 소매가 지금 정상으로 지금 떨어진 겁니다. 지금. 약간 앞으로 간 듯한데 괜찮습니다. 원래 이렇게 떨어져야죠. 약간 앞으로 간 듯한데 괜찮아요. 위쪽에도 지금 옷들이 지금 양복에 가죽에다가 밍크에다가 무스탕에다가 무진장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혼자서. 그건 어떻게 합니까?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봐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흉물을 달고 있는데요. 소매를 파카링을 잡아놔서 다르기가 좋습니다. 이 파카링은 잘만 잡으면 대충 달아도 다 맞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잘 달렸습니다. 이렇게. 찝힌 데 없죠? 여기 잘 달렸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점이 먹었네요. 지금 보면은 앞으로 1인치 이동하고 소매상이 조금 이동됐을 거예요. 안 맞을 거예요. 소매상이 뒤로 뒤쪽으로 반인치가 넘어갔습니다. 뒤쪽으로. 소매상이 위치가 안 맞아서 제가 위치를 따로 잡았습니다. 뒤쪽으로 반인치가 넘어갔어요. 뒤쪽으로 반인치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뒤쪽으로 반인치 넘어갔으니까 꽂아졌네요. 이렇게 이 정도 한번 맞겠습니다. 이 소매 달 때는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이요. 바늘을 딱 꽂아가지고 이 앞판, 지금 요거 이제 뒷판인데 앞판 쪽에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기 조금만 틀어져도 옷이 울어옵니다. 저쪽에, 이쪽에 앞판 쪽 박으면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뒷판 쪽으로 넘겼죠, 이 반인치가. 소매, 소매산을 뒷판 쪽으로 반인치 옮겼습니다. 그대로 다르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잘 맞습니다. 잘 맞는다고 막 박아보면 의상이 또 잘 안 맞더라고요. 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잘 맞더라 그러지 말고 아무 말 말고 그냥 조심스럽게 받겠습니다. 우리 일하는 배우시는 사모님은 핀이 있는데 밑에가 멋이 들었다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죠. 자기가 말해놓고 오세요. 잘 달린 것 같아요. 이렇게 박잖아요. 이렇게 박으면 헤드가 밑에 밀려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박으면은 손으로 뜨면은 그렇게 안 되는데 밀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뒤집었을 때 소매상이 굉장히 이쁩니다. 네, 옷이 다 완성이 됐고요. 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다리는 순서는 이 소매부터 이렇게 소매를 넣으면은 이 오라가 꼬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꼬이지 않게끔 소매를 빼주고 지금 제가 처음에 잘 다려놔서 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소매도 잘 달랬고요. 소매 잘 나왔고, 애들이 잘 나왔고, 아주 좋습니다. 소매를 달 때는 항상 이렇게 핀으로 먼저 꼽아보고 소매가 잘 달리나 안 달리나 소매산을 맞췄어요. 그 제일 중요한 선이 어디냐면은 이 소매 앞 이동선이에요. 이 선은 정확하니 이 돌아가는 곡선하고 소매 돌아가는 곡선하고 정확히 떨어져야 합니다. 1mm라도 틀어진다든가 덜 박은다든가 이슬이 파카링을 준다든가 그러면은 울어버려요, 옷이. 그래서 이렇게 신발을 해놓고 이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이렇게 잘 달렸죠? 그대로 달면 됩니다. 어디부터? 지금 보면은 파카링을 이렇게 넣었더니 지금 티파이 좀 커요. 이렇게 크잖아요. 많이 크잖아요. 근데 앞판은 맞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걸 또 뜯어가지고 조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꼭 할 필요 있습니까? 누가 겨드랑이 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요. 여기서는 이럴 때는 여기서 약간 4분의 1 정도 접어줘도 된다. 4분의 1 조금씩 더 저게 여기에서 딱 노루발 꽂고 여기까지 딱 갑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 나머지는 넣어줘야 되겠죠. 예. 이 정도는 넣을 수 있습니다. 뒷판에서 이 정도에서 이렇게 많이 넣어주고요. 여기는 조금만 넣어도 되겠죠? 이거 박을 때는 항상 이렇게 잡고 밑에 실 당겨주고 노루발 넣고 이렇게 박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다 보면은 뒷판이 너무 커가지고 이러면 막 집어넣잖아요. 옷을 입으면 쭈글쭈글해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런 정도. 쭉 1cm로 박습니다. 거의 다 맞아버렸죠? 그냥 쭉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쭉. 쭉 박고, 여기서부터 이제 파카링을 집중적으로 줘야 되겠죠. 빼버려요, 이제. 표시를 했으니까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소매산이고, 여기가 소매산입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맞춰야 되겠죠. 그럼 이 정도는 파카링 들어가줘야 됩니다. 일단 파카링 잡을 때는 이렇게 잡고, 노루발을 들어줘야 돼요, 노루발. 노루발을 놓으면은, 노루발인 만큼은 파카링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노루발 집어넣고, 손으로 이렇게 딱 만져주면은, 그냥 이렇게 들어갑니다. 딱 맞죠? 그래서 소매산은 딱 안 맞아도 한 3mm 정도는 이동해도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될 수 있으면 소매산을 맞춰줘야 돼요. 근데 소매가 앞으로 간다든가 뒤로 간다든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지금 잘 맞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파카링을 넣어준 거예요. 여기는 자연스럽게 봤고요. 소매산이니까요. 소매산에 파카링이 많이 들어갈수록 소매가 잘 떨어집니다. 이쯤 왔으면 한번 재봐야죠. 재보면 딱 맞죠, 이렇게. 이것이 땡긴다든가, 땡겨가지고 몸판이 있을 파카링이 들어가면 옷이 안 떨어집니다. 그 백날 다려도 안 다르대요. 이게 닿을 때 제일 신경을 좀 써서, 단면은 푹푹 해도 별 표시가 안 나지만은, 이 소매를 닿을 때는 윗부분, 앞부분,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반드시 밑에를 이렇게 반드시 놨죠? 그럼 이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놔줍니다. 이거 빼고, 이 왼손을 떼지 말고, 왼손을 그대로 놓고, 그대로 1cm로 정확하게 막아줍니다. 돌아가는 선을 정확하게 막아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소매가 떨어지지, 안 그러면은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왔을 때는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도매해줍니다.